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자, 번개콩입니다. 13에서 14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경험한다. 자, 복수, 복수동사. 자, 컴플리트가 중심, 좀 핵심 소재죠. 분쟁. 자, 분쟁들을 겪게 돼. 자, 그러나, 자, are we fool? 우리가 바보. 일까? 자, fall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요. 자, 동명사 becoming 됐는데 become pp로 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보일까? 어떻게? 연류되는데. 자, in 됨이 말하는 건 아까 분쟁 속에 연류되는 바보가 되어야 될까? 자,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죠. 자, necessary가 필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이럴 때 ly가 붙으면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많은 분쟁들은 are avoidable. 비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able 들어갔죠. 피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자, far, full이에요. 동명사. 그래서 보호로 썼죠. 동격. 자, 우리는 바보인데 만약 우리가 refuse 한다면은, 자, refuse는 거절 하는데 to learn 목적어 배우는데, 자, how to, how we should로 바꿨어도 되겠죠. 여기서 to가 조동사의 뜻을 가지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자, solve, 해결해야 되는지 분쟁을.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자, need to, 필요하다는 뜻이죠. 동사원형. 자, go about, 갈 필요가 있어. 자, about 전체 뒤에는 명사. 자, solving, 분쟁 해결. 자, 우리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logical, 이성적, 상식적.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자, 종종 사람들은 실패하는데 또 목적어 to seek, 찾는 것을. 자, 그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실패하고. 그리고 자, benefit, 이게 주어죠. 자, 이익은 셀 수 없어요. 자, 이익. 자, 이익이란 것은 가게 되는데 to 어디로 가요? 오직 one이에요. 중요한 건 one of the party. 파티에서는 당사자. 자, 당사자 중 한 명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one. 자, in the dispute 하면은 논쟁 속에서. 자, this가 말하는 게 이게 주관식 문제였는데 this가 말하는 것은 한쪽만 이익. 자, 한쪽만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유발시키는데 resentment는 분노를 유발시키고 화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impulse는 사람 속에. 그리고 관계되면서 사람이 있고 후 잡았죠. 자, 우리 사람은 receive 받게 되는데 no예요. 여기서도 어떠한 이점도 받지 못하게 돼. 자, 그리고 자, 이 사람 화난 사람이죠. 주어 화난 사람은 maybe 되는데 동사원형. 자, 이것이 화난 사람이 아마도 reason 이유인데 저 even 비교급 강조로 썼죠. much even still far or라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훨씬 더 큰 문제가. 자, down to load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길로 내려간다는 뜻이요. 길을 쭉 타고 내려가게 돼서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주어에 한쪽만 이익받는 사실 전체로 잡으면 돼요. fact로. 이런 사실이 아마도 이유인데 더 큰 문제가 진행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쌓이고 쌓인다는 느낌이죠. 자, according to 또 빈칸 저 다른 면이죠. 자, Rory Clark, 캘리포니아의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또 사람. 자, who specialized 전공. 자, 전공한 사람인데 자, in peace study. 자, peace study는 평화 연구. 평화 연구를 전공한 이 선생님에 따르면 자, another way. 다른 방법이죠. 주어고요. 자, 툴루기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에요. 자, 다른 방법인데 look at conflicts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분쟁을 보는 다른 방법은 실제 주어는 단수 is to try. 동격의 보호로 썼죠. 투부정사의 동격의 보호로 쓴 명사정용법입니다. 자, 시도하는 것인데 찾는 것을. 자, win-win 둘 다 이기는 상호 이익이 되는. solution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자, 인위치는 우리가 where로 잡으면 되죠. 그곳에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만 들어가면 돼요. 자, both side가 주어 양쪽 다 can benefit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동사원형.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냥 can benefit까지. 자, in this way 해석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절대. 편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뒤에 부분 짓겠습니다. 자, in this way는 상호 이익이 양쪽이 받는 방식으로. 저 분쟁이란 것은 turn into 저 분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인터 오퍼튜니티비스 기회 들러왔겠는데. 자, 폴 이미상이 주어요. 자, 사람들이 자, 투 진주어. 그래서 동사 원형에 성장할 자, 방법. 그래서 투구정사 뭐폴 이미상 사실상 형용사 용법으로 봐도 상관없고 진주어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문법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자, 두 번째 동사 원형 2번이죠. 그래서 뭐 보고 있을 때 형용사 용법으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형용사 용법으로 잡아도 되고 해석상 그냥 자, 성장하고 만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better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잘.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갈등은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갈등 방법의 해결이다라고 나왔고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라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주제고. 자, 여튼 뒤에 나오는 주제는 우리 BK 씨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할지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법.